이 노래를 아시나요? 조안 바에즈 녹슨 다이아몬드 뜻과 노래의 의미. 조안 바에즈의 자작곡이자 그녀의 연인이었던 밥 딜런과 관계가 있는 노래이다. 그녀는 밥 딜런에게 한 쌍의 커프스 단추를 선물한 것을 회상하며 추억은 다이아몬드와 러스트라고 한다. 오랜 세월이 흐르면 더러운 숯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변하고 빛나던 쇠는 보기흉한 녹으로 변한다는 뜻으로 노래 전체는 지난 날을 회상한다는 뜻이리라. 다이아몬드 앤 러스트 조안 바에즈 저주받은 것 같아. 여기 내 환영이 다시 왔어. 하지만 이상한 일도 아니지. 보름달이 떠서 내가 어쩌다 전화한 거지. 그리고 난 여기 앉아 손에 전화기를 들고 알던 목소리를 듣고 있어. 오래전 연인의 곧장 추락하는 듯한 목소리를. 난 내 눈을 기억해. 개똥집박이 알보다 더 파랬지. 넌 내시가 형편없다고 말했지. 어디서 전화하고 있어? 중서부에 있는 전화박스? 10년 전에 난 네게 커프스 단추를 몇 개 사줬고 넌 내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지. 서로 추억이 뭘 가져다 주는지 알지. 그건 다이아몬드와 녹이야. 넌 현장을 터뜨렸고 이미 전설이었어. 씻기지 않던 현상이고 독창적인 방랑자였지. 넌 내 품에 길 잃은 듯 왔지. 그곳에서 넌 머물렀지만 바다에서 잠시 방황하는 거였지. 맛옷나는 데가 없이 내 것이었는데 반쪽짜리 조개껍질의 소녀가 위험으로부터 널 지켜줄 거야. 이제 난 서 있는 내가 보여. 떨어지는 갈색잎들과 함께하는 내가. 그리고 내 머리카락 속의 희끗함도. 이제 넌 창밖으로 웃고 있지. 워싱턴 광장 위에 불품 없는 호텔에서 우리의 숨결은 하얀 구름으로 나와 공기 중에 섞이며 엉키네. 내게 엄밀히 말했지. 우린 그 후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. 이제 넌 내게 말하지. 내가 그립지 않아. 그리고 내게 다른 말도 하지. 넌 말을 잘하고 상황을 모호하게 하는데 능한 사람이지. 지금 난 그 모호함이 좀 필요해. 그 모든 게 뚜렷하게 다가와. 그래, 난 널 정말 사랑했어. 그리고 내가 네게 다이아몬드와 녹을 줄 거라면 난 이미 값을 치렀어.